미국에서 집중적으로 나온 양안의 전쟁 임박론입니다. 날짜까지 제시됐어요. 트럼프 때는 무역 전쟁이 바이든 시대엔 기술 전쟁으로 바뀐 거예요. 마치 인도가 중국의 대체제로 얘기를 해왔다는 거는 저는 진실을 호도해왔다고 봐요. 전쟁은요,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끊을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양안 전쟁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생이 되면서 바로 나왔던 이야기들이 와 이번에 중국이 저것을 지켜보면서 양안 전쟁을 일으킬 만한 어떤 동력이 되지 않을까? 미국이 여기까지 신경 못 쓰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반대 관측이 나왔는데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학습했을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첫째는 러시아의 그 뜻밖의 부진을 보면서 아, 함부로 이렇게 그 남의 영토를 침략했을 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중국이 학습했을 거다. 이렇게 달콤한 기대가 있죠. 그런데 그 반대로 이 전쟁 양상이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걸 보니까 서구의 그 군사 지원이라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그 우크라이나를 뭐 게임 체인저라고 할 만한 걸 확 대줄 수도 없고 유럽의 방위 산업 능력은 거의 고갈이 됐고 심지어 미국도 포탄이 없어 쩔쩔매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다 소비해버릴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위기론이 나온 게 뭐냐 하면은 한참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 저기 지나친 우크라이나 지원이 대만 유사시에 대응할 미국의 군수 물자를 고갈시킨다. 아, 그러겠네요. 예, 이런 어떤 그 저기 경고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결부됐을 때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학습하느냐의 문제가 되겠고요. 따라서 그 양안의 전쟁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더 커졌다고 봐야 돼요. 예.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렇다면 그 실제로 그 양안 전쟁에 대해서는 그냥 위협적인 어떤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올해 초에 미국에서 집중적으로 나온 양안의 전쟁 임박론입니다. 날짜까지 제시됐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저기, 필립 데이비슨 전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2019년에 상원 증언에서 2026년까지 전쟁이 일어난다. 아. 이렇게 아예 시간표까지 제시했고, 그 다음에 윌리엄 번즈 CIA 국장이 시진핑이 2027년까지 전쟁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이 폭로가 또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뭐 참새들 입방아 찢듯이 온갖 군사평론가가 다 나와서 전쟁이 임박한 것처럼 얘기하다가 급기야 올해 3월부터 참 그 황당하다고 해야 될지 여러 희한한 일들이 나오는데 시진핑 말 한마디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갖고 학자들이 두 패로 갈라져 싸워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올해 3월에 그 시진핑이 중국 입법원 개원식 연설에서 그 나온 한 단어가 문제였습니다. 감어투쟁. 그러니까 감은 감히, 어는 조사, 그 다음에 투쟁,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연하게, 담대하게 투쟁을 하라는 뜻의 감어 투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이 투쟁이라는 말을 흔히 써요. 국회는 예산 투쟁, 노사간은 임금 투쟁. 뭐 투쟁이란 말이 사방에 널려 있어서 별로 특별하게 안 되는데 이게 교전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버린 거예요. 아, 미국에서? 네, 파이트로. 그 다음에 스트러글 이렇게 번역이 돼버리니까 미국에서는 그렇게 투쟁이란 말이 일상적이지가 않으니까 전쟁 준비 아니냐. 아. 이걸로 학자들끼리 두 패로 갈라져서 싸워죠. 그래서 저도 그걸 확인하려고 중국에 몇 차례 다녀오고 합니다만은 그 제가 보기에 양안 간에 전쟁을 준비한다는 징후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위기론이 요즘 많이 줄었어요. 그러는데 이 저기 양안에서의 지금까지 나온 시나리오를 종합해 보면은 세계에서 전쟁하기 제일 어려운 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우선 그 타이완에는 3,000m 이상 봉우리가 100개가 넘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 한 개도 없죠. 오. 오. 그러니까 이 험준한 그 지형이 딱 전국토가 요새고. 거기에다가 보급선이 깁니다. 이걸 괌이나 오키나와나 요코스카의 대만을 지원하는 그 거리를 보십시오. 예. 이게 전쟁 물자가 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요코스카에서 하루에 들어오는 컨테이너가 8,000개거든요. 그 정도로 한일 간에 이제 군사적인 공조가 돼 있는데 대만에 그거 똑같이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무슨 항로로 또 하나 중국 미사일 사정거리인데? 그렇죠. 이 함정은 다 노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긴 보급거리다. 아, 이거에다가 중국군도 저 험준한 데를 미사일로 때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서로 간에 전쟁은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참 실행하기 어려워. 우크라이나보다 몇십 배 어려운 데고.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게 TSMC를 뭐 폭파시킬 거다. 예. 또 중국군이 뺏어가기 전에 미국이 먼저 폭파시키자. 그 듣는 대만 엄청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자기네, 그렇죠. 자기네 운명인데 생명을 가지고. 예. 그랬는데 이런 어떤 그 상황을 보면은 저기 대만이 참 그동안에 그 끔찍한 시나리오에 여러 번 등장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이게 또 대만의 반도체 공장을 일본이나 미국으로 가져가려는 또 명분으로도 작용해가지고 저 전쟁 위험 지역에 시스템 반도체를 독점 생산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나중에는 저기 지진 얘기까지 합니다. 지질학자가 나서서 지진 나면은 세계 시스템 반도체 마비다. 대만에서. 실제로 1999년에 대만 대지진 사태 있었다. 아. 또 그렇게 나면 어떡하냐. 그래서 어디로 옮기자고. 그래서 히로시마나 후쿠오카 그러면 거기가 지진 나서 2011년에 공급망이 마비된 데예요. 네. 1999년에 대만 대지진은 TSMC의 생산 차질이 단 일주일입니다. 그런데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의 도시바, 소니, 미쓰비시, 그 다음에 일본에 와 있던 마이크론 8주간 멈춰섰습니다. 아,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전력 공급이 중단되니까. 아니 공급망이 어떻게 일본이 더 안전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도 거기 나름이지. 지금 오염수까지 방류한다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대만을 향해서만 전쟁 난다, 지진 난다, 또 중국이 뺏어간다 이렇게 그냥 계속 그냥 공격을 해대면서 그 반도체 좀 그 손에 든 맛있는 과자 봉지 그것 좀 같이 먹자 이랬더니 아. 이거 다 속보이는 얘기들이에요. 아. 결국 이제 밸류체인을 미국으로 옮기든 그 다음에 또 뭐 일본으로 가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해관계가 좀 얽혀있다. 네. 예. 예. 당분간 너무 전쟁의 가능성을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미국하고 대만이 이제 무역협정 그 법안에 서명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그 협력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하여튼 요번에 그 일본 자민당 그 부총재 아소다로 근데 가가지고 또 어떤 발언들을 하면서 중국을 또 자극하고 이러한 것들이 왜 이렇게 자꾸 불똥이 자꾸 튀게 하는 걸까 좀 걱정 어린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참 우려스러운 사태인데 제가 최근에 중국에 올해 두 번 다녀왔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느껴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민감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니, 뭐, 우려한다 정도면 내가 그냥 쉽게 쉽게 받아넣는데 그 이상이라는 느낌을 좀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일본이 이제 8월 18일 날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안보 문서가 채택된다. 막 이 예고편 날리는 게 지금 전부 일본 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또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 문제는 중국이 너무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굉장히 불안정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어떤 안보 협력, 무슨 진영화, 중국 견제 이런 거를 붕붕 띄우면서도 또 실속은 딴 걸 챙겨요. 그게 뭐냐 하면 안보 협력해야 된다. 한미일이 얼마나 우리 중요한가. 이걸 해놓은 다음에
그러니 후쿠시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찬성 좀 해주세요. 그걸 공동성명에 넣자.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그거 저 문제가 있었나? 자꾸 왜 안보 결석을 좀. 근데 지금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민감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중국에게는 해가 되거나 좀 위협이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아 그게요. 그 국제 정치학에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시즈 멘탈리티. 시즈가 이제 포위당했다는 시즈 멘탈리티. 그러면 피포위돼 있다는 사방이 포위됐다는 인식인데 제가 중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서방과 그 주변 세력들이 이제 중국을 포위했다. 이 의식이 너무 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보 국가, 감시 국가, 통제 국가로 자꾸 가는 이유가 피포위 심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반간첩법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 지금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상당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년 대비 1분기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80%나 확 줄어버렸잖아요.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반간첩법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도대체 중국이 왜 이런 강성 행위를 할까? 이런 의견. 근데 시진핑 연설이 요 몇 년 사이에 가장 달라진 거는 경제보다도 이제는 안전에 대한 언급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는 건데 이 안보 국가는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안전을 달성하겠다는 그것을 안보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의 그런 성향이 굉장히 농후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반간첩법도 그래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중국을 보면 왜 스스로 고립을 자처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전후 사정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때 뭘 했죠? 차이나 이니셔티브. 중국에 있는 중국 학자 1,400명이 미국에서 쫓겨나가지고 중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네. 이건 미국에도 손실이에요. 그렇죠. 우선 인력이 빠져나간 거니까. 아니, 미국이 2차 대전에서 이긴 비결이 뭐냐? 그때 독일, 일본이 폐쇄 국가로 갔어요. 근데 미국은 개방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어떤 데서 우수한 역량이 전부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 힘을 전쟁에 써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유대인 학자들 불러마서 저기 원자폭탄도 개발했던 거고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네. 그러니까 개방된 힘으로 2차 대전에 이긴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이 보면은 중국의 반간첩법 비슷한 거를 실제 미국이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게 차이나 이니셔티브인데 이걸 바이든 대통령 때 그건 너무 나갔다. 이래가지고 폐지를 했거든요. 네. 그 사이에 미 공화당의 한 의원이 그 미국의 하원 의원 중에 중국계 의원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의원한테는 군사기밀 브리핑하지 말라는 걸 주장하고 나서 엄청난 파장이 일었어요. 아, 동료 의원한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미국 내에서 인종주의가 확산이 되면서 미국의 핵심 산업과 안보 분야에서 중국의 접근을 금지하다 보니 뜻밖의 부작용들이 한두 가지가 생긴 게 아닌데 지금 중국의 그 대응을 보면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대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중국의 문제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저렇게 흘러가는 논리적 맥락을 보면 미중 간에 서로 등가적 교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간첩법도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서로 그것을 할 만한 원래 처음에는 그 화웨이의 어떤 그 백도어 여기에서 네. 뭔가 정보가 빠져나간다 그렇게 설계를 했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중국도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 뭐 서로가 서로를 그렇죠. 그런 어떤 실제적 사례들 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네. 거군요. 아니 최근에 미국에서는 중국 간첩 사건이 터졌고 중국에서는 미국 간첩 사건이 터졌어요.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그냥 다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그 사실 화웨이가 백도어를 심어서 뭐 정보를 탈취한다. 그 인터넷 초창기에 미국이 했던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미중 관계에 있어서 등가적 요소를 보시라. 어떤 일방만 보면은 이 관계의 본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는 2030년대 절대강자를 결정하는 게임이 벌어진 것이고 그 핵심이 이제는 트럼프 때는 무역전쟁이 바이든 시대엔 기술전쟁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2030년에
누가 표준을 설정하고 강자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그레이트 게임이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건 등가적 교환입니다. 등가적 인사로 조치지. 아, 뭐 한쪽이 가만히 있고 한쪽만 뭐 부당한 조치 취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그 역시 미국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상당히 힘든 싸움이 될 것이고 중국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성장이 훨씬 더 빠르게 네, 그 지원을 잡으면서 이렇게 갈 거라고 봤는데 요즘 나오는 상황을 보면 미국은 경제가 더할 나위 없이 좋아서 GDP가 성장이 되고 중국은 여러 가지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좀 여러 가지 그 경제적 상황이 안 좋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위기가 깔려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네. 일단 중국이 그동안에 이제 대출 경제, 부동산에 무분별화났던 팽창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균형 발전으로 보는 거거든요. 너무 한쪽이 과잉 성장을 하는 건데 그거는 그동안에 막대한 무역으로 벌어들인 돈을 축적을 해가지고 그 돈을 중국의 중앙은행이 다 걷어가서 그 만침에 위안화를 발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 이제 팽창이 됐던 거고 그렇죠. 그걸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이 대출입니다. 돈 잘 빌려줍니다. 그거 갖고 빨리빨리 부동산 짓고 투자하고 사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장이 된 한 측면의 그 과잉 축적이 있었는데 반면에 그 중국 GDP에서 가계 소비율이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적습니다. 아, 심각하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부동산이다 이런 개발 투자에 과잉 투자되는 것보다도 이제는 가계 소득을 올려야 되고 가계 소비를 올려야 되는데 저번 팬데믹 때 그게 좌절된 거예요. 왜 소비를 안 하냐? 그거는 뭐냐 하면은 언제든 당이 개입하면은 내가 세워놨던 계획이 다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러니까 이제 당으로부터의 안전 심리가 이제 그 장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거든요. 그렇지.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런 면에서 이제 지금의 시진핑 지도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가계 소비 진작 이런데 이제 부양책을 들고 나온 건 사실입니다만은 인민들이 뭔데? 그에 맞는 예 어떤 소비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지금 돌파되느냐가 핵심인데 아직은 낙관이나 비관이나 다 이르다. 그 논리적 맥락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셔야 되고 제가 중국 갈 때마다 어느 도시를 가든 제일 놀란 게 끝없는 아파트의 행렬. 아. 도무지 저 아파트를 다 채울 사람이 없는데. 그러게 벌써 인구 감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고령화 사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제 1번 위기는 인구 재앙. 2번 위기는 자원 고갈. 그다음에 이제 3번 위기는 권위주의 확산.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사실 지난 10년 아니 10년도 더 됐죠. 계속해서 중국 경제 위기 뭐 네. 그 기업 부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언급하면서 하지만 뭐 계속 잘 버텨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버티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중국의 어떤 그 하나의 포텐셜, 그 잠재력이라고 한다면은 그 쉽게 무너지기도 힘든 어떤 그 광대하고 다양한 어떤 하나의 거대 국가라는 거고요. 또 중국을 대체할 만한 국가는 현재 전 세계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일본이 서방 동맹에 가까이 가는 그 밑바탕의 판단 중에 하나는 장차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게 될 초강대국이라는 전제하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생각이 사실이냐는 거예요.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인가. 첫째, 인도의 최근에 민주주의 후퇴. 그다음에 그 교육의 퇴행, 그다음에 여러 가지 권위주의의 확산 이런 문제를 보면은 인도에 대해서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걸 분명히 좀 느끼게 되고 또 일본은 2006년에 아베 총리가 자신의 저서를 통해 밝힌 거는 중국하고 무역액이 인도하고 무역액이 압도당한다고 본 겁니다. 근데 작년 통계로 일본의 현재 수출에 인도가 차지하는 비용이 1.7%. 얼마 안 되네요.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0.6%거든요. 그러면 지난 16년간 말했던 게 이 수치와 비교해보면 그 인도태평양이 하나의 공동체라고 얘기하면서 일본이 인도와 같은 경제권으로 통합된다고 말했던 그게 실현이 됐느냐. 수치상으로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탈중국을 얘기를 해왔고 인도 태평양을 얘기해 왔지만은 그것은 아직은 상상 속의 담론이다. 그렇지 한국이 인도하고 지금 무역에게 중국을 대체할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중국 문제는 중국 문제가 있는 거고 인도 문제는 인도 문제가 있는 건데 자꾸 경제를 안 한 정치학자들이 여기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마치 인도가 중국의 대체제로 얘기를 해왔다는 거는 저는 진실을 호도해왔다고 봐요.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이 과연 우리의 생존 전략인가는 다시 한번 평가할 여지가 많은데 네. 어느 날 별다른 토론도 없이 채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살펴봤는가 이런 점을 좀 지금 반성하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그렇다면 최근에도 계속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그 중국인민군의 어떤 위협 무력 시위 대만에서 이러한 것들 이것이 이제 결국 그 또 뭐 정치적 목적도 그 하나로 하나의 중국을 이야기하면서 가져갈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통일할 거라고 이것이 결국은 그 어쩔 수 없이 전쟁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 아닐까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아까 물론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러한 부분은 그럼 중국은 왜 도대체 그런 압박을 계속 하는 걸까요? 일단은 대만이 이제 민진당 정부가 서고 과거 천수이변에 이어서 지금의 차이잉원 총통이 두 번째 민진당 정부인데 그 성격 자체가 반중입니다. 그런데 그 민진당 정부는 홍콩 소요 사태 때문에 불리한 선거를 역전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만 독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대만의 독자적 정체성이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창잉원 총통의 그 대만 군부가 중국에 대한 공격 전략으로 선회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개입 의지가 커지고 이런 부분이 결부되면서 그 중국하고 이제 서서히 긴장과 대결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이제 중국과의 장기 전략 경쟁을 하는데 이 대만을 지렛대로 활용한. 네. 그러니까 강대국 정치의 산물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새로운 태도는 뭐냐 하면은 대만의 통일에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게 작년에 시진핑의 가장 중요한 발언이었는데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구가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네. 무력 통일을 실제로 시도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그때 이제 임박한 전쟁론이 막 쏟아져 나왔던 건데, 그런데 그 발언은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저기 최근에 무력 시위는 작년 8월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면은 대만산에 있는 전쟁 가능성 관리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걸 정치에 이용해 먹으면, 그거는 시진핑도 3연임 하려고 이용해 먹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또 중국 때리게 이용해 먹고, 그런데 대만이 정치화된다는 거, 이러면서 정체성이 강조되는 쪽으로 이제 강조가 되면 전쟁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고, 전쟁은요,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그렇죠. 일어날 것 같으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심리적 이유로. 그래서 일어나는 거지. 전쟁은 무슨 뭐 물리학이나 자연 법칙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투키디데스가 말한 전쟁에 일어나는 원인은 전쟁이 일어날 거란 믿음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이 믿음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대국 정치의 산물이다. 그런데 내년에 대만 총통 선거가 네. 이게 결정적인 분기점. 약간 좀 친중 정부가 들어선다면 지금의 이런 그런 달라지죠. 달라지게 될 거고. 예. 그런데 지금 국민당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민진당의 대통령 후보는 지금의 부총통인데 미국을 방문해서 또 중국한테 이제 각을 세웠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번에도 홍콩 사태가 없었으면 국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네.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면서 이제 그 민진당과 국민당의 정반대 대중 노선 이것이 이제 동아시아의 주변 정세를 흔들어대는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합리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양쪽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입어야 되는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좀 땡겨지게 될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는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를 준비하면은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인간의 의지의 산물이라는 걸 좀 해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 전쟁 준비 단계는 아니다. 지금은? 예, 그건 아니고 정치적인 프로파간다의 연장선으로의 무력 시위 정도는 있다. 예,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하여튼 뭐 우리 그 뭐라 그러죠? 좋은 것도 낙수 효과가 있지만은 그런 어떤 주변 국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우리도 네. 타격이 크잖아요. 거기다 그럼요. 전쟁 시나리오들 나오는 거 보니까 중국이 네. 미군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북한이 한국을 먼저 공격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다 있으니까 벌써 국내 학자들까지 그런 걸 책으로 내는 단계니까 네. 그리고 1950년에 한국 전쟁 자체가 그때 다들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지 누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그러나 전쟁의 신은 대만 해협이 아니라 한반도였어요. 네. 그리고 중국은 그걸 통한의 역사라고 보는 게 뭐냐면 그때 한국 전쟁 때문에 대만 통일을 못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또 반복돼서는 용납 못한다 이거죠. 한반도는 안정돼야 되는 이유를 그걸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십시오. 과거에도 우리 전쟁 난다는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대만이 더 거기서 터질 거라고 봤는데 결과는 달랐거든요. 또 그렇게 될 수 있지 왜 아니겠습니까? 네. 다 상호 연결돼 있죠. 그렇죠. 네. 하여튼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네, 네. 국제 정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양안 전쟁과 관련돼 있는 현재 그 정세 상황을 한번 좀 말씀을 들었고요. 우리 이제 물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러저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니까 참 요새는 잠을 자면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미국 네. 걱정도 해야 되고 우크라이나 네. 걱정도 해줘야 되고 네. 대만 걱정도 해줘야 된다고 요새 한탄을 하시던데 네. 네 이제까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시죠 김종대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